초코포가 드디어 조금 캠다운 캠을 샀어요. 전캠이 너무 금방 고장나기도 했지만. 그리고 뭘 샀냐면, 짠짠짠! 짠짠짠! 레고 슈퍼마리오 팩이 신기하게 생겼죠? 꼬다리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네? 왜? 페이지 좀 볼까? 6살 이상부터 갖고 노십시오. 초코포는 20살 처먹고, 이거를 7만원 주고 샀습니다. 녹화 만들려고 산게 아니라, 정말 내 필요와 심심에 의해서 샀어요. 이게 개쩌는 게 7만원인 이유가 나름 있어요.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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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요 슈퍼마리오 피규어가 전자기기래요. LED도 있고, 소리도 있고, 뭐 접촉하면은 NFC처럼 작동한다는 게 있다네? 그리고 여기 입체 바코드가 있네? 입체 바코드? 입체예요, 입체. 왜? 그리고 옆에 옆면에 보면, 배터리 불 포함. 야, 안 보이겠다 이거. 배터리 불 포함. 불 배터리가 포함됐다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없다는 거죠, 이건? 게임 좀 하려면 이거 사와야겠네. 아니면 에어컨 리모컨 건전지를 빼던가? 그리고 이거 휴대폰도 켜놨는데, 왜냐면 여기에 조립 설명서가 있어요. 조립 설명서를 이걸로 봐요. 그럼 일단 이거 꼬다리부터 좀 뜯어볼까? 짠짠짠. 짜잔. 오! 삼각김밥처럼 돼 있어요. 1, 2, 2. 위에 열고 양쪽 동시에 이렇게 하라는 거겠지? 왜? 와! 와! 많아, 엄청 많아.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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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리네. 우와! 이게 뭐야? 이 제일 희귀하게 나 비누? 비누가게 하나 있네. 케이스는 좀 치워두고, 일단 설명서가 있는데, 이건 사실 설명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은 그 어플로, 3D 설명서가 있어서. 이것 봐, 이거 마리오 좀 무서워요. 죽은 눈 마리오. 그리고 전원 버튼, 마리오 설명서가 일단 앞에 있고, 이렇게 어플로 이렇게 설명서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해라. 야, 좋아졌다. 나 때는 이런 게 어딨어. 다 종이 설명서만 보고 했지. 그래서 꼬이면은, 한번 꼬이면은, 앞단추 잘못 매면 뒷단추 다 망하는 것처럼. 그랬었는데 말이야. 전 확장판이 참고로 이게 있어요. 킬러. 왜냐면 이 킬러 팩에 헤이오가 있더라고. 스타터 팩이랑 헤이오 팩을 샀어요. 총합 11만원. 레고 장난감 사는 스무 살이 11만원을 여기다 썼다. 아주 효율적인 소비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 뒤로 그냥 안 냈네? 뉴뉴뉴 넘어가고요. 이 비누깍, 이게 진짜 뭘까 너무 궁금해. 이 비누깍부터 따볼까? 짠짠 짠, 짠. 마리오, 죽은 마리오. 이 까만 눈봐 너무 무서워. 그리고 왜 메카 마리오지? 이것 봐, 이거 그거 아니야? 계기판? 그뭐 올려 뭐 내려 그 조그만 그 전기 부품들? 아, 이거 조립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일단은 본체만 있나 보다. 아, 일단 이 레고 슈퍼마리오 연결을 해야 되나 보다. 나 건전지 없잖아. 요상한 게, 옛날엔 그 스프링 튀어나온 부분이랑 그냥 젖꼭지처럼 튀어나온 걸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맞춰 넣었는데, 요즘 거는 그 구분을 모르겠네? 아래가 마이너스래요. 왜 스프링형 그 모양이 달라졌지? 야, 왜안 들어가? 야, 나 놀랐어. 건전지도 규격이 있나 했네. 롱 AA, 숏 AA, 이런 게 있나 했네. 마리오 삽입! 일단 나사 조이고. 야, 레고 마리오 타임. 엄청 귀여워. 엄청 귀여워요. 이게 좀 빛이 너무 많아서 눈도 깜빡여. 우와하하! 빨리 연결해 봅시다. 연결되지 않음 연결. 신기하다. 그리고 이 뒤에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래요. 연결 완료! 히히!
어지러워해. 아이고. 쪼꼬쪼꼬. 오! 마리오 월드 나왔어요. 아, 이제 하나씩 만들어야 돼. 아하하! 오호! 드디어 본 게임이다. 레고 마리오 만든다. 이제 설명서. 이게 개쩌는 게 말입니다. 설명서가 아예 이렇게 3D로 볼수 있어. 어려운 거 있으면 20살 처먹고도 못 만드는 머저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3D로 하고 앞뒤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볼수 있어요. 짜잔! 오, 훨씬 그럴싸한데? 그리고 1번 봉지를 뜯으라 라고 나오네요. 1번 봉지를 뜯으라고? 요래. 1번 봉지. 1번 봉지는 이거죠? 아, 여기 마리오 모자도 있어요. 여기 마리오 모자. 짜잔, 짜잔, 짠,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짠, 짜잔, 짜잔. 그리고 이게 귀구나. 이 살색 버튼이. 이게 마리오의 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귀 같은데? 귀가 너무 작은가? 이것도 문유뉴? 여기도 문유뉴. 마리오 문유뉴 문유뉴 두개 들어갔고. 그리고 젖꼭지에 노란색 두 개. 이게 리얼리티한 거 봐. 이거 거꾸로 붙이면 안 돼? 살색이 앞에 오는 게 리얼한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끼고. 아, 마리오 죽었는 데서 무서워. 일단 키자. 일어나, 마리오. 됐다. 얘 눕히면 잔대요. 흔들면은 싫어하고, 어지러워하고. 그리고, 짠, 짜잔, 마리오 보고자. 씌웁시다. 오! 진짜 같아. 근데 마리오 왜 아직도 연결 중이냐? 가동률은 그냥 손 정도네, 손. 손 가동. 하고 바지 벗기기밖에 안 돼. 이게 다야. 야호! 마리오는 됐고. 이러면 마리오 하나 완성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거. 설명이네, 동영상 설명. 저기요, 내 마리오가 근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직도. 오! 엉덩이에서 빛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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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후레쉬 기능이 있네, 이렇게. 업데이트 성공 가보자! 어째서 반딧불이 마리오가 된 거야? 이제, 레고 마리오 만들었죠? 이 설명을 좀더 볼까? 진짜? 오! 오, 대박! 이거 잘 봐요. 소리 나죠? 걸어 다니면 소리 나. 근데 이게 가로, 세로 구분이 좀 있어서. 대박 신기하다. 마이크 가운데로 와. 어, 너무 신기해. 야, 나때 이런 장난감 좀 나와주지. 이건 뭐야? 우와! 색깔별로 사운드가 다르게 나오나 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냥, 아, 색을 인식하나 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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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야,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군바 물리치기. 군바를 만들어 봅시다. 군바는 몇번 팩에 있는 거야? 2번 팩을 따세요. 이거다. 짜잔! 그러면 이제 2번 팩을 따서 군바를 만들어 봅시다. 아이고, 봉투 속에 봉투가 있어. 일단은
요 블럭을 네모 갈색 머시깽이에. 이거 아니네? 여기 있다. 누가 봐도 발처럼 생긴 요 블럭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네모 블럭을 옆으로 짜잔. 그리고 반대쪽도 짜잔. 귀여워. 그리고 얼굴 정면에 우뉴뉴. 내 소매 들어갈까봐 무섭다. 버튼 부품 하나가. 정면에 얼굴 짜잔. 그리고 돌아가서 옆면에 0.5칸짜리 양옆에 하나씩. 이거 토관인가 보다, 토관. 요거로 옆에 하나, 요것도 옆에 하나. 볼살 같네, 볼살. 그리고 귀두컷이다. 귀두컷의 귀두가 그 귀두가 맞죠? 남자의 귀두가 맞죠? 귀두컷 붙이고 등딱지에 갈색판 하나. 그리고 머리 위에 바코드 달린 거 하나. 이걸로 마리오가 인식을 한대요, 이 바코드로. 또롱. 한번 시연 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한번 볼까? 오! 격투도 되나? 주먹으로? 아, 머리로 박으면 얘가. 피경 모션 같은 건좀 없나? 궁금하다. 다음 거 한번 보죠. 다음 건 토관. 토관은 그냥 간단한데? 그냥도 만들겠어. 요판 하나랑, 파란색 두 개네. 안 보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파란색 두 개를 붙입니다. 그리고 연두색 젖꼭지 안 나온 애들 옆으로 이렇게. 아니네, 이렇게네. 짜잔. 그리고 바코드 있는 길쭉이. 비상! 비상! 없다!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네. 아, 쫄았다. 냐냐냐. 냐냐. 귀엽다. 요 뚱뚱이를 그냥 여기에 싹 삽입하면 되나? 짜잔. 완성! 그럼 이것도 시연 영상이 있을 것이야. 아, 아니네. 바로 다음 거 만드네. 네모판 준비하고, 갈색 블럭 하나. 이거다. 바코드 이거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왜 이렇게 안 붙어? 동그라미 하나. 막대기. 위아래 구분 없고 그냥 꽂으면 되겠다. 그냥 꽂. 에잉. 어떻게 꽂는 거지? 완전히 안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 사실 뭐딱 완전히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 근데 좀 불편한데? 느낌이. 그리고 공. 렌틸콩 같은 거 같네. 렌틸콩에 노란색 점을 요래. 문유뉴. 그리고 이걸 여기 삽입? 절차가 엄청 건너뛰어졌는데? 여기 깃발 있다. 렌틸콩 넣고. 뭐야. 냠냠냠무. 뭐야? 뭐야? 이렇게 안 들어가. 뭐
프라모델 같은 거 조립할 때 가장 내면 위험한 소리죠. 그 어떤 것도 힘 함부로 주면 안 되는데. 어? 박혔다. 잘 박혔네 이거. 뚜둔뚜둔뚜둔뚜둔뚜둔. 렌틸콩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뭐냐뇨! 아 그냥 얻는 식인가 보다. 약간 고정되게 얻는 식이고. 깃발 짜잔. 또롱 이러면 그거구나. 스테이지 마지막에 있는 게 후파 깃발. 뭐냐뇨. 다음 건은 연꽃? 꽃 같은 거네? 꽃 같은 거? 일단 밝기를 좀 낮추고 연꽃 두 개, 핑크 꽃, 노란 꽃. 아 너무 귀엽다. 아저씨가 다 된 내가 갖고 놀기에는 이것은 너무 귀엽고 러블리해. 연꽃, 핑크 연꽃, 노란 연꽃. 예스! 끝인가? 어메메 끝이네. 끝나버렸네. 그럼 이제 설명서 한번 보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이건 뭐 만들라는 건가? 아 만들어서 이렇게 응용해라. 만들어서 이렇게 응용해라 뭐 그런 건가 보다. 이건? 와 노래 나와. 아 너무 귀엽긴 하다. 근데 너무 짧은데? 오! 오! 잠깐만 나 만들어보자. 이 짧게 이 한번 해보자. 토관에 요거 하나 붙이고. 마리오 일어나! 헤이 마리오! Get up! 레고 마리오 타임. 그리고 여기에 군바 하나 두고 요래. I am tired. 약간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잔다. 마리오 잔다. 한번 해볼까? 마리오 타임. 자 마리오 한번 해보자. 여기 시간 제한 표시돼야 되죠. 5학과 58. 오 대박이다. 이렇게 배에 디테일이 보여.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야 너무 귀엽다. 너무 좋다 이거. 좀 더 해보자. 오 진행된다. 이러니까 진행된다. 아 해보라고? 오 완료했어요. 나온다. 코인 6개 먹었네. 이거 녹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빡빡빡빡빡 하면? 오! 이제 네 번째 코스 만들어 봅시다. 아 3번이구나. 3번 통에 이게 다 있네 재료들이. 일단 3번 통에다가 뭘 만들어 보자. 3번 열고 다 따고 안에 또 뭔가 있어. I'm tired. 이 쪼꼬미 부품들이 있네. 아 어차피 큰 거구나. 큰 파란 통에 가운데 퇴전하는 검은 네모 놓고 그리고 회전판. 이게 회전판. I am tired. 이거 맞나? 맞아. 들어간다. 아 시끄러. 마리오 시끄러. 근데 뭔가 펫 같아. 펫. Time to play.
요거 하나 끼고 벽돌 긴거 너무 귀엽다. 귀엽긴 하다. 이거 두개 똥똥. 그리고 반대쪽에 벽 하나 무뉴뉴. 긴 거, 긴 갈색, 똥색. 긴 똥색을 코골이가 심하네, 우리 마리오. 긴 똥색을 역쪽에 네모판. 이거 밑으로도 볼수 있어요. 완전히 꽉 차서 그러네, 꽉 차게. 꽉 차게 하고. 이거 뭐야? 아, 이 얇은 거? 얇은 거로, 얇은 거두 개로, 네, 세 칸짜리야, 이거? 잠깐만요. 휴대폰을 여기 놓으니까 잘안 보여가지고. 세 칸짜리 맞아. 세 칸짜리 놓고, 다음. 요거. 뭐라고 해? 이거를, 이거 다음 칸에, 무뉴뉴, 무뉴뉴. 이렇게 놓고, 짜잔! 뚜롱! 이게 뭘까? 아, 시연 영상을 한번 보자. 일어나, 일어나! 아, 이런 거래요. 한번 해볼까? 자, 오! 오! 넘어졌어. 일어나. 조심해야 돼. 마리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으악! 아이고! 마리오 쿵했죠. 이러면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미끄러운 판이구나. 고정 꼼수 안 되게 올라가서 천천히 그리고 조심히. 아! 미안해. 다시 될 때까지 해보자. 인식이 왜 이러지? 됐어? 다음 거 계속 해보자. 하얀 벽 블럭 밑에 네모칸 잘 자. 밑에 네모칸 하나 그리고 앞 그리고 꽉 채워서 흰색 두 개. 짜잔. 동그라미 하나 둘셋넷 소리 조절 안 되나 이거? 조금, 조금, 야! 시끄러워. 그리고, 구름이구나, 이건. 너무 귀엽다. 구름 하나, 구름 둘. 아, 이렇게 대각선으로 놔야 되네. 요래. 구름 대각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놓고, 아, 이건 또 새로운 건가 본가? 이거네. 바코드 달린 흰 블럭을 바닥에 이쪽만 하나. 이거 내가 예상하는데 이건 그건가 봐요. 슈퍼마리오 있는 하늘 맵. 돌려서 여기 동그라미 하나. 어떻게 했어? 그냥 이거를 그냥 위로 똥 놨어? 아, 이 위에 붙였구나. 저기요. 어떻게 이렇게 딱? 아, 이건가? 아닌데요? 내가 잘못했나 보다. 아, 그렇네. 이거는 대칭으로 붙였어야 됐네. 가운데로. 정렬되게. 아, 레고 이거 어떻게 붙은 거 어떻게 돼? 아, 얘를 돌리면 되지. 이래서 머리가 좋아야 돼, 이래서. 그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붙은 거 떼는 게 있긴 하대요. 레고 붙은 거 띄기 쉽게 대각선으로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띄는 게이 위에 이거를 이렇게 잘 붙이고 완성.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그래도 붙네. 발에 붙일 수 있네. 뭐 이렇게 하라는 거겠지? 다음. 귀여워서 좋다. 이런 아이디어 난 좋아. 4번 봉투를 따세요. 4번 봉투에서 긴 네모 하나에 약간 벽돌 재질의 이 네모가 있어. 약간 평평한 건 아니고 이렇게 벽돌 무늬야. 이게 너무 이뻐. 이거 하나 붙이고 나란히 확대도 되지, 참. 이거 같은 거를 반대쪽에도 아, 앞뒤 구분해야 되나? 바깥이 좀더 자글자글한 걸로 놓고 바깥이 좀 주름 자글자글한 거. 그리고 반대도 똑같이 해줍니다. 반대도 블럭. 어딨니? 여기 있다.
다 만들었는데 정크가 이렇게 남아요. 근데 이게 이건 정크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용해서 뭐 도구들을 이어붙여라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 이만큼이 정크 같거든요. 근데 이건 뭐 그냥 데코할 때 쓰던지 도구랑 도구를 이을 때 쓰던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한번 만든 걸 이어붙여 볼까요? 이것들을 그럼 일단 붙이지는 말고 그냥 이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걸 다 한번 활용해 볼까요? 대충 활용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같으니까 한번 해보죠. 이게 시작은 토관으로 시작해서 끝은 깃발, 이걸로만 끝내면 되는 것 같아. 한번 해보죠. 자, 간다 마리오. 그러니까 귀엽긴 하다. 이건 딱히 뭐 없고. 으악! 돌려야 되는데 안 돼요. 손이 없네. 그리고 10원. 그리고 여기 쿠파 주니어 있잖아요. 쿠파 주니어를 넘어뜨리라고 하더라고. 그 등 있잖아요. 이렇게 밟으래. 이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갖고 노는 것이다. 슈퍼마리오 레고.